양지바른 뚝에 지금 많은 식물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. 이 식물을 누가 개똥쑥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? 이게 그 손으로 이렇게 비비면은 개똥 냄새가 난다고 해서 이름을 붙인 건데, 이 진한 향이 상당히 좋습니다. 개똥이 이렇게 고급진 향이 날까요? 이 개똥쑥은 국화과의 두해살이 식물이고요. 식용할 수 있고 약재로서 중요한 식물입니다. 어린 술을 데쳐서 나물로 먹을 수 있고요. 된장국이나 전골이나 탕, 쑥떡, 발효액, 이런 여러 가지 재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. 또 전초를 말려서 차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네, 이 개똥쑥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약재로 지정이 된 식물입니다. 2008년에 미국 워싱턴 대학의 연구팀이 이 개똥쑥이 암 환자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항암 효과는 기존 항암제보다 1000배 이상 더 높은 그런 항암제의 개발이 기대된다는 연구 결과를 암저널에 발표를 했었습니다. 또 2015년도에는 중국의 도유유 교수가 한반고전에 기록된 이 개똥쑥을 근거로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말라리아 치료제인 아르테미 신인이라는 성분을 추출해서 노벨 생리학의학상을 수상했었습니다. 이 개똥쑥의 탁월한 약성이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. 네, 이 개똥쑥은 국화과의 두해살이 식물입니다. 약재명은 총호 또는 황화호라고 하는데요. 약성은 맛은 매콤으며 서늘한 성질입니다. 독성은 없습니다. 이 개똥쑥은 우선 항암 효과가 아주 뛰어난 약재입니다. 좀 진하긴 하지만 향이 좋아서 먹기 좋고요.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. 어떤 암에나 항암 효과가 좋은 약재로 기존 암 치료제와 같이 이 개똥쑥을 복용을 병행하면은 효과가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이 개똥쑥에 함유된 아르테미신이는 우리가 학질이라고 부르는 말라리아 치료 물질이고요. 또 항암 물질인데 암세포만 골라주기는 효능이 있어서 부작용이 없는 그런 암 치료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. 네, 이 개똥쑥은 함유된 풍부한 비타민 A가 면역력을 향상시키고요. 체력을 개선해주고 피로회복에 좋은 약재입니다. 또한 해독 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간 기능을 향상시켜서 간염 등 간질환에 좋고요. 숙취를 빠르게 해소시킵니다. 피부 미용에 좋기 때문에 피부 질환을 치료하고요. 피부를 탄력 있게 또 윤기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.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고 혈압 강화 작용이 있어서 고혈압과 당뇨 같은 성인병을 예방 치료하는 효능도 있습니다. 이 개똥쑥은 항균 작용이 있어서 말라리아 원충을 억제하는 작용이 확인되었고요. 또 간디스토마 등 기생충과 이질, 결핵, 종기, 피부진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. 네, 이 개똥쑥은 여성 건강에 좋아서 월경불순, 냉대야, 생리통, 산후하열 등에도 효능이 있습니다. 이 개똥쑥은 위 건강에 또 좋습니다. 위벽을 보호하고 위장을 튼튼히 해서 위산간다, 위염, 위암 등의 효능이 있고요.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변비와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. 임상 보고에서는 기관지 질환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성 기관지염, 진해, 거담, 천식의 치료 효과가 높았습니다. 네, 이 개똥쑥 이용 방법은 이 개똥쑥 말린 약재를 5 내지 10g씩 달여서 마십니다. 지금도 좋지만은 여름에 꽃이 필때좀 양이 많습니다. 그때 베어서 말려두고 물 끓일 때 다른 재료와 함께 넣어서 차로 마시면은 암 치료 예방은 물론 건강 관리에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. 이 개똥쑥은 찬성질의 약재이기 때문에 냉증이 있는 사람은
또 임산부도 그렇고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. 독성은 없지만 약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먹지 않고요. 조금씩 10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네, 여러분 오늘 뛰어난 항암약초 개똥쑥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